어떤 부류는 아예 지도사상이 없습니다. 보수력 단체들 지도사상이 이렇게 그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그 상이한 방향으로 개별적인 분산 투쟁을 전개하는 보수진영 내 각 부류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활동과 단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주 이 정통 보수하고 뉴라이트를 딱 대놓고 보면은 이 정통 보수 진영은 가만히 있는데 뉴라이트 쪽에서는 우리 정통 보수 진영 갖다가 수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공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이렇게 활동을 한 걸 보면은 라이트의 활동이 아니라 뉴레프트의 활동이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라이트라고 이제 지칭한 사람들 보면은 60년대, 70년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올드라이트 그리고 자기들하고 차별화해야 된다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통 우익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뉴라이트 자칭한 사람들을 동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동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욕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류는 좌우 사상투쟁은 탈냉전 시대인 오늘날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도노선 표명하면서 보수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 또는 인사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진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요 우리 애국진영 내의 단체들이 이처럼 분산되어 있고 각 방향 앞으로 각계 전투하자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애국운동 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존 보수단체들 사이에 상호 부정의 태도까지 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대중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 경향을 가진 세력인 간에 설사 세력의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방향으로 활동하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곧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우리나라 보수세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그나마도 연대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흩어져서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분산돼 버립니다. 세력으로서 힘이 극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앞으로 그럼 이런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